자, 지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느냐면은 보통 배에 낚시를 가면은 한치나 오징어 낚시를 가면은 갈치배를 많이 타죠. 갈치배에 보면 기본적으로 갈치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는 스드네스 거치대가 배에 설치되어 있죠. 고정식 거치대. 우리를 뭐 한치 시즌에 철거하는 배도 있고 철거하지 않는 배도 있는데, 그 갈치 낚싯대가 설치되어 있을 때 한치 낚시를 할때 대를 두 대를 쓴다 그러면은 난간대 위에 거치대를 두 개를 해놓으면은 낚싯대를 두 개를 거쳐 놓으면은 가깝기 때문에 걸릴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갈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는 아답터입니다. 자, 이거는 또 갈치 거치대 보면은 권총 방아쇠가 이렇게 달려 있죠. 권총 방아쇠에다가 이렇게 넣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뭐 세게 조일 필요는 없고요. 안 움직일 정도로 그냥 고정될 정도로만 조여주면 됩니다. 이게 파이프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서 위에 나사가 풀리지 않는 한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힘들게 조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배에 갈치 거치대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에 보통 갈치 거치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꽂아주면은 거치대가 됩니다. 보통 이 자동 고폐지 거치대를 설치해도 되는데 한치배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난간대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죠. 그중에 하나를 풀어서 이렇게 조여주면은 갈치 거치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각도가 좀 틀려 있거나 그런데 뭐 상관없죠. 위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갈치 거치대를 활용해서 낚싯대를 한대 거치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조금 뭐 움직이긴 하는데 대가 빠지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대를 들다 보면 이렇게 이게 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케이블 타이나 테이프를 한번 감았다가 이게 들때 이게 딸려 올라오지 않게 여기 테이프로 같이 이렇게 감아주면은 낚시하는 동안 편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때 테이프 잘라버리면 되죠. 잘라버리고 들고 빼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권총 방아쇠를 이렇게 장착해서 다니기도 하는데, 굳이 뭐 권총 방아쇠 이것도 하나 살라면 25,000원이니까 갈치배에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 고폐질 거치대도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요게 밑에 보면은 요 모타 부분이 이렇게 간섭이 돼서 방향을 틀었을 때 간섭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요렇게 들어서 아이볼트를 조여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이볼트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주면은 방해받지 않는 높이까지 올려서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방향도 조금씩 틀어서 꽉 조여 놓으면은 웬만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롤링이 약간 있는 거는 롤링의 요인이죠. 이렇게 요인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낚싯대 두 대를 가깝게 거치해서 낚싯줄 넘기는 것보다 두 대를 낚싯대를 되도록이면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양쪽에 있는데 요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배 밖으로 좀 내고 싶다 그러면은 긴 쪽을 이쪽에다 연결해서 방향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